모두들 털하입니다. 공모전 3종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공모전 3종 세트가 열립니다. 네, 맨 왼쪽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처음 열리는 공모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케치와 웹툰 배경 학생 공모전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시작됐죠 이미. 네. 이거 만화경에서 에이콘 3D에서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근데 학생 대상은 아니었어요. 학생 대상은 네. 아니었군요. 예. 모든 사람 대상이었고 그때는 지금 학생들한테만. 이게 뭐냐면 웹툰 작가를 꿈꾸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쪽에 재능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네. 빌딩 포인트라고 빌딩 포인트 코리아라고 이 스케치업을 총판으로 한국에 이제 판매하는 그죠. 네.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국의 스케치업 한국어 버전을 구매한다면 네. 무조건 빌딩 포인트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빌딩 포인트 하나 아래 리셀러를 통해서 구매하셨던 뭐건 빌딩 포인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빌딩 포인트 코리아가 직접 주최를 하는 공모전입니다. 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건 처음이고요. 그렇죠. 공모 주제는 웹툰에 활용 가능한 모델링. 주제는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만드시면 되고 네. 이 모델을 활용한 웹툰 배경 이미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라는 예시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저희 보시면 그 포스터에 사용된 요 배경들이 익숙하죠? 어디서 본 것 같네요. 이거는 용광대 앞에. 네. 닥터 프로스트 시즌 3. 그리고 요거는 시그네처의 전작. 네. 연락이 왔어요. 네. 빌딩 포인트 상무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심사위원은 저하고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서 암약하고 있는 용사 작가님하고요. 네. 일단은 뭐 두 사람이 들어가고 엄병호 대표님이라고 해서 그 TBS 솔루션이라는 진짜 TBC 솔루션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치업계의 고수, 그냥 미친 고수. 광화문 일대를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분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도시생성가. 뭐 스케치업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이 네. 3D 스캐너를 들고 거리를 나가요. 아 와. 그래서 거리를 걸으면서 마치 그 로드맵 찍듯이 그 일대를 다 찍어요. 그러면서 현재 주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예전 건물들 있죠. 네. 예전 건물들이나. 네, 우리 역사적인 건물들 네. 가서 싹 스캔한 다음에 3D 상태에서 원래대로 복원시켜 놓고 그래서 그걸 아카이빙하는 그 일을 하시는 되게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역사 스페셜에서 보는 그런 장면을 만드시는 그렇죠.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의 닥터 프로스트 시즌4의 광화문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스케치업의 기술적인 부분 네. 똑같은 곳을 만들어도 그룹핑과 레이어와 네.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놨으면 훨씬 더 가볍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용량 관리도 되고요. 그쵸. 편집하기 쉽게 만들어놨냐 아니냐 레이어 색으로 구분했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보시는 역할은 그분이 해주시고 기술적인 부분 그렇죠. 저하고 용사 작가님은 요걸 가지고 스케치업 배경으로 만들었을 때 그 이미지를 어떻게 위화감 없이 후보정하였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웹툰의 스케치업을 활용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도전해보실 만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총 상금은 340만원 규모고요. 대상한 팀, 최우수상한 팀, 우수상 3팀 이렇게 총 5팀을 뽑습니다. 네. 학생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 프로 작가님들 중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못하지만 아직 학생이다 그러면 한 번씩 도전해보세요. 그렇죠. 저도 이제 넌지시 얘기했어요. 상금이 좀 더 높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잣말처럼 얘기했거든요. 상금이 좀 높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이니까 여러분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 공모전이 중요한 이유가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만화평론 공모전 1회에 당선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상금이 쌌습니다. 저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보니까 대상 6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물가 상승률 감안해도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거죠. 네. 여러분도 많이 도전해 주시고. 이게 이제 흥해야 오릅니다, 여러분. 흥해야 네. 올라요. 맞아요, 흥해야 올라요. 아무튼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셔가지고 주변에 학생이라면 전공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해본다. 그러면 이제 이 상금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공모전인데 이거는 카카오 웹툰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입니다. 네. 공모전 명은 인간이 웹툰을 지배함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AI 가지고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시끄럽고 있고 그러니까 인손인그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그린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내돈내산 같은 종류의 명령이군요. 네. 인손인그 약간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인손인그 약간 이게 되게 뭐 잘 만드신 것 같지만 입에 네. 안 붙어가지고 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네.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압축해서 담당자 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30화 정도 분량의 시놉시스를 포함한 기획서, 그리고 1화 완성 원고, 2화 그림 콘티, 그리고 캐릭터 시트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 네네. 요거는 5일밖에 안 하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열었고 게릴라 공모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냈던
거나 네. 이런 거 중에 좀 아쉽다 싶은 것들 디벨롭하는 거 있으면 내세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공모전 요즘은 진짜 그런 느낌이 좀 아닌데 공모전은 평소에 늘 원고를 하는 사람이 공모전 시즌이 되면 쌓여있는 원고를 보내본다 정도가 제일 발전적이라고 전 늘 느껴요. 왜냐면 공모전을 위해 달리게 되면 꾸준히 만화를 계속 그리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쏟아붓고 한 주일에 한화를 그리는 패턴까지 못 가요. 왜냐면 공모전용이기 때문에 얘네 원기옥을 모으거든요. 원래는 평소에 늘 원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모전 때가 됐을 때 그냥 내보는 정도. 그게 언제나 지속가능한 도전이 됩니다. 그쵸. 그런 면에서 이런 게릴라 공모전이 짧게 나오면 그때 때 맞네?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다고 좀 봅니다. 네.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의 원기옥 속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원기옥보다는 에너지파가 낫죠. 그렇죠. 개왕권 몇배 하면 아시잖아요. 네, 사부작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것이. 네. 드래곤볼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기어 포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기어 포스.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모전은 네이버 웹툰의 단편 웹툰 공모전인데요. 단편 웹툰 공모전이야. 네. 공모전명은 크크 단편집입니다. 네. 네. 가볍고 웃기고 신선한 내용 그리고 허전한 일상을 채워주는 웹툰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작품 선정이 되면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외주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연재가 되는데 네, 이 중에서 네. 인기가 있으면 정식 연재도 된다고 해요. 어허. 6월 5일부터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네. 지원서, 완성 원고를 포함해서 담당자 메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네이버 웹툰 공지사항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공지사항에 떠 있습니다. 네네네. 웹툰에서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바랐고 약간 아쉬워했던 분야가 있다면 단편이었습니다. 그쵸. 단편에 대한 시도는 많이 있어 왔으나 좀 길게 연재되는 작품이 대부분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 어디부터가 단편이고 어디까지가 단편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논란이 있습니다. 웹툰 특성상 뭐 3화면 단편이지 뭐 12화까지는 단편이지 그쵸. 뭐 많은 입장이 다른데 가가지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보기에 이건 단편인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한번 기준을 보시는 것도 권해봅니다. 저는 단편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잖아요. 단편 많이 해봐라. 너무 그쵸. 좋다. 제가 맨날 들었던 얘기거든요. 정예리님 안녕하십니까. 단편이 그러니까 마감은 해야 그 다음에 경험치 들어오잖아요. 그 완결을 하고 나면 네, 경험치 들어오죠. 몬스터 잡고 나야 막타 쳐야 들어오는 것처럼. 그죠. 네, 그건 똑같은데 딱 그 막타 칠 때가 마감해서 완결 지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편은 그걸 많이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험치 자게 최고는 단편인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는 단편이 좋다, 단편이 연습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정작 저에게 단편 많이 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아, 저 많이 못했어요. 10년 연재. 왜냐하면 단편이 어려워요. 어렵죠. 단편이 왜 어렵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말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이 이렇게 시작해요. 친구여, 짧게 적을 시간이 없어서 길게 적는 걸 용서하게. 무슨 말입니까? 짧게 단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 작품에 꼭 필요한 정수만 내가 딱딱 골라서 다 정리했고 그 외에 불필요한 건 너무 잘라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편일수록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막 강연을 나가거나 이럴 때 항상 이제 피드백을 하거나 그럴 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로그라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네. 이만큼을 들고 오세요. 이제 그건 설정이고요. 그래서 로그라인이 뭐예요? 라고 다시 물어보면 멘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데 최고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작품 안에 단편에 딱 우겨넣을 수 있는 그 연습하는데 최고가 단편이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단편이 어려운 이유를 또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그래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게 단편이거든요. 그쵸. 어렵습니다. 잘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멘티분들이나 학생들이나 동료 작가가 아니면 뭐 누군가가 스토리를 보여준다고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나 보기 전에 아주 길 거라는 걸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A4용지 한 장 버전, 반 페이지 버전, 세 줄 버전, 한 줄 버전을 모두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부터 많이 해드려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막히십니다. 그리고 막히면 내가 막혔으니까 안 봐줘 이게 절대 아니고 봐요. 그렇죠. 같이 봅니다. 그렇죠. 보는데 보다 보고 얘기하다 보면 왜 더 짧게 줄이는 것에 실패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아 하면서 괴로워하죠.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지금 용기를 드리려는 편이잖아요.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서 네. 이거 봐라. 이러면서 후려치는 게 이래서 아니고 이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말하고 하고 싶니? 막 이렇게 그렇게 후려치는 쪽이 아니에요. 저희는 네. 저희 힐러 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시놉시스와 로그라인의 궁극적 차이를 모르겠나요? 건배럴님. 시놉시스는 일단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걸 시놉시스라고 합니다. 시놉시스 자체도 영화는 좀 길어요. 뭐 한 열몇 페이지 되기도 해요. 만화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안으로 끝낼 수도 있고 뭐 세 페이지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압축되어 있고 중요한 사건을 처음 중간 끝으로 다
정리되어 있는 것들 거기는 중요한 장면과 설정이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로그라인은 뭐냐? 로그라인은 이 이야기에서 내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혹은 이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노리고 있는 한 줄 혹은 두 줄의 정수, 엑기스 그거를 얘기하는 게 로그라인이에요. 로그라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때가 됐지. 예전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시 안 했는데 브레이킹 배드 로그라인을 그 투자자들 앞에서 설명할 때 따뜻한 선생님부터 마약원까지 이게 로그라인이죠. 네,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다 프로그램 이름인데 우리가 말하면 모르니까. 그쵸. 저도 기억이 안 나고. 네. 작법서에서 나온 가장 많이 나온 건 제임스 카메론의 타이타닉의 로그라인이죠. 침몰하는 배 안에서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이 왜 인기 있을 것이냐. 이거 사실 로그라인은요 처음에는요 작가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기도 하지만 더 성행했던 건 투자자를 위한 그렇죠. 개념이기도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바쁘거든요. 투자자들이 누굽니까? 돈을 댈 사람들입니다. 돈을 댈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왜 많을까요? 바쁘게 일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이 이야기는 뭐 1900몇십년 연구소 시작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대회도 미국에 있죠. 그렇죠. 엘리베이터 1층에서 심사위원 투자자하고 그 창작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올라갈 때까지 그 안에서 작품에 대해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회도 있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당신은 여기에 투자하고 싶을 거야라는 확신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으로 치면 내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뭐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통 소개팅에서 그렇죠. 백전백승 하는 것처럼 감독이나 창작자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잘 되고 재밌을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 근데 그게 어떤 작품은 캐릭터에 있고 어떤 작품은 사건이나 설정에 있고 어떤 작품은 반전이나 엔딩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로그라인의 초반에 발전했던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그라인은 작가 입장에서도 내 작품, 내 이야기의 핵심적인 매력은 뭐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정리하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보통 짧고요. 짧아야 되고요. 짧아지지 못한다면 본인 스스로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요구하는 거예요. 더 짧게 해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걸 왜 봐야 돼요? 라고. 어우 아프다. 무서워. 첫 질문을 아프게 해놓고 이제 거기다가 KTG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원래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뒤에다가 이제 힐 반상권 대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얘기해야죠. 돈 받으시잖아요. 아 맞네. 받아야 되네. 봐야 되네. 그건 조금. 심벌즈 던져주면서 난 마이 템포 하면 안 돼요. 완벽하지. 난 마이 템포.